조선왕조의 법궁 경복궁. 경복궁을 달구던 태양이 지나가면 이곳에서는 은밀하고 신비로운 야행이 시작됩니다. 어서 오시지요. 세종대왕님의 초대를 받고 오신 분이 맞으시지요. 세종대왕의 초대로 온 밤의 경복궁. 이 흥례문에서 별빛 야행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사랑하는 백성, 친애하는 도시여. 경복궁에 별이 뜨면 찾아오라. 귀한 걸음하셨습니다. 전하께서 명하신 대로 모시겠으니 저를 따라오시지요. 나라의 한을 온몸으로 받아낸 것이 바로 이 흥례문입니다. 왕을 호위하고 무기와 군사훈련을 담당하는 부서가 배치된 곳이었는데 1592년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867년 흥선대원군이 중건하였지요. 그러다 1910년 일제가 조선총독부청사를 지으며 흥례문을 비롯한 주변 행각이 모두 파괴되었고 1990년에 들어와서야 경복궁 복원 사업을 시작해 지금 다시 이러한 위풍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몇 번을 부서지고 또 몇 번을 다시 지어도 이곳의 어린 기상은 625년 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나뭇결 하나하나에 그 숨이 녹아 있으니 천천히 살펴보시지요. 야행의 묘미는 역시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거죠. 뭐야? 뭐야? 어딨어?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죄송해요. 금방 다녀올게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문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요? 하기 시습지 부령여로한가 유궁자원방내 부령낙호한가. 들리시나요? 별빛 아래 들려오는 이 청명한 글소리. 걔 누구냐? 아, 저를 보신 건가요? 아, 오늘 아바마마의 손님으로 오신 분이 맞으시지요? 이리 오르시지요? 제가 감히 올라도 될까요? 영광입니다. 이 비영각이 궁금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곳은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아홉 해 되던 해에 저의 시간과 서연 장소를 쓰기 위해 지으신 곳입니다. 비영각이라는 이름은 서경의 매상비연이라는 구절에서 따왔으며 이는 새벽에 덕을 크게 밝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침 저 글 읽는 것도 지루하던 참인데 저 머리도 식힐 겸 동궁 권역을 잠시 좀 거닐다 오겠습니다. 좋아. 오늘 읽겠다 하신 책이 아직 남았사운데 이제 잠시 머리를 식히는 겁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걸으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별빛 속에 야행을 할 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은 법이지요. 경복궁의 밤에 뜨는 별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달큰한 냄새가 풍겨오는 이곳, 과연 어디일까요? 세자조, 이곳은 어떤 일이시옵니까? 내가 글공부를 하다가 배가 출출하여 손님을 모시고 왔다. 주상전하께서 모신 귀한 손님이니 이곳에서 가장 특별한 다가상을 내오도록 하게. 네, 그럼 궁중병가를 준비해드릴 테니 안으로 드시지요. 드시지요. 저 따라오길 잘한 것 같은데요? 소주방은 경복궁의 부엌입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을 책임지는 곳이죠. 궁중병가가 준비되었사옵니다. 궁중병가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로부터 잔치상에 반드시 올랐던 육포입니다. 이것은 도라지정가입니다. 빈혈 회복이나 귀간지에 참 좋답니다. 깨강정입니다.
참깨, 들깨, 흑임자를 볶아 연물에 버무려 깨고물을 묻힌 육아입니다. 돼지감자 부각입니다. 신선들이 즐겨 먹었다던 부각을 혈당을 잡아주는 돼지감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호두정가입니다. 이 귀한 것을 정성을 다해 정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만두가를 드셔보시죠. 송편 모양으로 튀겨낸 한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오장의 나쁜 기를 제거하는 우엉차입니다. 궁중병과 함께 즐기실 음악 또한 준비했사오니 별빛 내리는 밤을 다과와 함께 편안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곱디고운 음식과 귀가 아닌 마음을 울리는 음악, 투명하게 느껴지는 밤공기, 그리고 그 사이를 비추는 별빛. 가슴에 별이 떠오르는 순간이란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곳에서 저와 함께 먹은 음식과 울려 퍼졌던 풍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아름다운 별빛까지 이 모든 것이 손님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세자조아,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 상궁님? 아유, 들켰다. 어디 계신지 한참을 찾았사옵니다. 내가 모셨으니 잔소리할 생각일량 접어두거라. 예, 제가 다음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자, 따르시지요. 이곳은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입니다. 경복궁의 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지요. 일찍이 세종 임금께서 왕비이신 소헌왕후를 위해 세우셨는데, 교태전이 궁 안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왕후를 귀히 여겨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었다는 교태전. 현판 하나, 단청 하나에도 왕후를 사랑하는 임금님의 마음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집경당이옵니다. 집경당은 후궁과 궁녀들이 쓰는 침전으로 흥복전에 예속된 건물이지요. 집경당의 서쪽으로 하마당과 연결되어 있어 마치 한 건물처럼 보이기도 할 뿐더러 내부에서 왕래도 할 수 있습니다. 안은 궁녀들이 사용하던 곳이니만큼 더욱 아름다운 자태를 갖추고 있지요. 집경당과 함화당을 이어주는 통로, 아름다운 단청을 따라 살포시 걸으면 함화당에 다다릅니다. 어? 누가 계시는데요? 뛰시오! 어, 실례합니다. 혹시 상궁마마와 함께 오신 손님분이십니까? 저를 따라오시지요. 손님을 다음 장소로 안내하라는 상궁마마의 지시가 있었사옵니다. 낮보다 아름다운 밤의 궁을 만나게 되실 차례이옵니다. 와, 밤이 되어야 더 아름답다는 곳이라니. 여러분의 호기심도 별처럼 빛나고 있나요? 이곳은 1412년 태종 임금께서 한양으로 재천도한 이후 누각의 수리를 지시하여 박자청이 만든 루이옵니다. 원래 외국 사신이 왔을 때 접대하던 국가의 공식적인 연회 장소이나 경회로에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서 만난다는 뜻에 맞게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연회를 베푸는 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사옵니다. 낮에는 그 아름다움이 이를 데 없지만 밤에 보는 경회로는 더욱 감탄을 자아냅니다. 저는 잠시 물러나 있을 테니 편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경회루, 48개의 돌기둥 위에 세워진 대형 누각. 그 위용과 규모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고 또 말해도 부족하고, 보고 또 보아도 벅차서 자꾸자꾸 말해봅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지금까지 법령을 닦으시던 전하께서 손님을 모셔오라 하였습니다. 주상전하가 계신
근정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와, 드디어 별빛 야행에 초대해 주신 전하를 뵈러 근정전으로 갑니다. 오. 어서 오시게. 오늘 짐에 궁궐에 와주어 감사하다네. 이곳 근정전은 경복궁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일세. 부지런하게 정찰한 뜻에 맞게 왕의 즉위시, 과거시, 사신 접대 등 수많은 의식과 행사가 열리는 왕실의 상징적인 공간이지. 그런 근정전이 자네들의 시간으로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소실되었다고 들었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또 재건하였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후손들이란 말인가. 우리 민족은 언제나 다시 일어나는 민족이네. 무너져도 다시 쌓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왔지. 나는 그대들을 언제나 믿고 있다네. 자랑스러운 나의 후손들, 어서 웃는 얼굴을 다시 보여주게나. 경복궁의 중심이 되는 정전이며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건축물인 근정전. 그 웅장한 자태가 저의 심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밤의 궁궐은 어떠하였는가? 고즈넉한 매력을 뽐내는 낙과는 다르게 더욱 운치 있고 아름답기에 내 자네를 밤에 초대한 것이네. 가슴에 별이 떠오를 때 언제든 와주길 바라네. 자네에게는 항상 열려 있을 것이야. 별빛을 벗삼아 거니는 경복궁의 야행. 오늘 밤 당신의 가슴 속에도 별이 떠올랐나요?